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군 오셨습니다. 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급락이 나오더니 네. 오늘은 또 바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델타 변이 뭐 또 너무 우려할 게 아니다. 네. 인플레도 너무 우려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 줄로 정리하자면요. 어저께 특정 이유 없는 조정장이었어요. 우리가 뭐 금리인데 그거는 뭐 참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어저께 열이면 열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 이 방향이 어떻게 되시냐면요. 무조건 무슨 가치주 성장주, 민감주 뭐 이런 거 필요 말고.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아. 그래서 특정 이유가 없이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델타가 지금 핑계인 것 같은데 JP모건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집어냈는데 뭐냐면요. 네네. 어저께 조정장은 다른 게 아니다. 많이 올라서 내린 거다. 아. S&P 500이 지난 3주간 13번의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 증시에 우리 격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서 내려온 그것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13번이나 신고가 경신을 하는 국면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지? 그러는데 빵 터진 거예요. 델타. 델타로. 델타 얘기 나오고 뭐 지금 나오고. 경기 피크아웃 했다 그러니까 찬스네.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 이것이 어저께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또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하반기에 중장기 강세장이 전개될 수 있는 뭐 상황들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나 시장이 그거는 인식을 했죠. 지금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뭐 인식이 되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시장 경기 둔화하고 그러면은 이제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연준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금리 갖고 막 설명을 하려 그러니까 참 네. 궤변을 많이 늘어놓은 거 죄송하고요. 금리가 일관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금리가 급등하니까 성장주들이 빠진 게 상반기였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급락하는데 주가가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거 금리를 지금 너무나 우리가 믿는 지금 상황이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를 갖고 왔는데 금리 이거 어디로 지금 튈지 모르는 네. 그러는 방향성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의미 없고요. 어저께인가 우리가 말씀드린 게릴라식 순환 매장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잘 보시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어저께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여기가 오늘은 튀어오를 수 있는 확률은 무지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항공주, 뭐 크루즈 관련 종목들, 레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금융주들도 어제 오늘 새벽에 반등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 개장할 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